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이노입니다. 네. 이제껏 여러 가지 레벨업 방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역시, 익숙한 게 제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좋겠다고 생각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한 레벨업 방식도 있었어요. 제가, 이건 좋다고 생각한 거는 어떤 거였냐면, 뭐랄까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영섬에서 레벨업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섬에서 레벨업 하는 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영혼의 섬 레벨업은 88레벨 이후에 한번 가서 레벨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스톰스타우트 양조장을 네, 스톰스타우트 양조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내하는 제비액은 조금 이따 먹고 요거 조금 이따 먹고 돈부터 치고 네, 나머지 다 끝났죠? 자, 잡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니까요. 먹고. 역시 경험치는 여기가 제일 좋지 않나 싶네요. 네, 11만 4천.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잡기에는 마음 편하게. 네. 혼자 잡기에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속도로는 근소하게 영섬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영섬이 좀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좋습니다. 곧장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체력 잘 보면서 최후회전 돌렸죠. FP 잘 보고 돌리는 거예요. 항상 상대 체력 보면서. 장벽까지 한 마리 잡으면 끝나는 거죠. 충격파 발을 날려주고 됐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 맞아.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버스 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 것보다도 버스가 빠를 거예요, 아마. 못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지만, 시간으로 보면은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분에 120만. 5분에 120만 경험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버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솔플로 레벨업을 하는 게 버스만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버스만은 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빠른 레벨업을 원하시면 버스를 타십시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력만 많다면은 이게 가능한데, 돌아가는 게 가능한데,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탭 랩이 어느 정도 늘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애들 멈춰놓고 지금 너무 아파서 무서워요. 너무 아파서 좀 무서운데 이 정도면 4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장벽 돌리고요. 아마 부족함 없이 애들 데리고 왔으면은 될 것 같고요. 사기의 팀 다 들어갔죠. 돌고 위쪽으로 조금 더 핑거파 다 넣고 아래로. 아프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플 때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죽을 뻔했어요 방금. 아직 28마리밖에 안 잡았습니다. 많이 잡은 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네, 좋아, 잘 잡았어요. 바로 나갑시다. 네, 여기가 여기가 어떨까요? 여기가 지금 120만 정도 하면 다음 바퀴에서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속도는 더 빨라졌죠.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이제 방금 같은 속도로 하면은 5분이 채 안 걸려요. 한 4분. 네, 그것도 많이 생각해서 4분. 많이 생각해서 4분이고 4분 정도. 네, 4분에서 5분 정도. 그 정도에서 얻는 속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죠. 충격파 넣고요. 되게 아픈데? 아, 생존기 돌리고 싶지가 않아요. 버티고 싶어요. 안 돌리고 잘 버텼네요. 네, 생존기를 아끼고 싶죠. 네, 그런 심정이 듭니다. 여러분들 전사를 해보시면은 제 말씀이 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맞아, 생존기 안 쓰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충격파. 네, 잘 보셔야 돼요. 사기의 팀 끝날 때쯤 최후의 저항 들어가고 충격파가 최후의 저항 13초 남았을 때 딱 들어가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방패 회복 타이밍은 최후의 저항 2초 남았을 때 들어가면 완벽해요. 이러면 절대로 이 재개 바람이 뚫리는 일이 없이 진행이 가능하죠. 요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피해 경로라는, 피해 경로 맞지? 피해 경로라는 저 스킬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딜을 많이 해야죠.
중격파. 예, 낙엽 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붕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저는 이 체력으로 달려들겠다는 겁니다. 네, 남자답게 바로 위로 올라가서 흥청망청 호재 하나를 끌고, 네, 왜냐면 연전연승을 위해서 때리고, 얘도 때리고, 여기로 돌진 때리고, 얘 때리고, 얘 때리고, 뛰고, 다시 이쪽으로 돌진 때리고, 가기 전에 충격 한번 얘들 멈춰놓고 치고, 친 후에 가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집중은 여기서부터예요. 중격파 바로 넣어야 돼요. 네, 방금 못 넣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격파 바로 넣어야 돼요 할 때 못 넣으면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사교의 침 유지하고 하나씩 하나씩 잡으면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잡으면서 연전연승 유지하면서 중격파 넣으면서 이렇게 한 놈 잡고 각막 돌리고 내려가고, 뒤쪽에 싸움고 왔어요. 굉장히 막 미칠 것 같은 상황이죠. 싸움고 오면 저 튕겨냅니다. 내려가 아래로. 버틸 수 있어 지금. 충격파 있어. 잘했어요. 충격파 좋았어요. 네, 충격파 좋았어요. 이런 거는 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됐죠. 얘네들 다 잡을 거예요. 얘네들 다 잡을 거니까 따라가야 돼요. 충격파를 쏴줘요. 못 도망가게. 됐습니다. 싸움꾼들 할 거 없고 레벨업 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는데 4분, 5분 정도기 때문에 87레벨 금방 됐고, 드디어 해골 깃발 핵이사깃 도깃이 나왔습니다. 야, 핵이사깃 도깃이 나왔네요. 대단합니다. 야, 다, 도깃은 필요 없고 핵이슨 바로 써야 되거든요. 좋아요. 자, 여기서 인스 초기화하고 87레벨 됐으니까 제가 바지 입을 수 있고요. 네, 420레벨이 됐고요. 장신구가 좀 허접한데 괜찮아요. 장신구 나중에 사오고, 드디어 해골 깃발하고 사기 깃발, 도전 깃발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이 해골 깃발은 딜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 깃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나 수방 있구나. 수방 배웠구나. 내가 수방 배웠는데 수방을 안 쓰고 있었네요. 참나. 네, 수방이 있었는데 수방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제가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여분 빼놓고. 네, 깃발 시리즈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깃발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깃발을 찾고 있어요. 이번에 배운 스킬이기 때문에 세 개가 한 군데에 묶여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네, 전투 깃발인데 해골 깃발은 딜, 사기의 깃발은 사기의 외침 같은 건데, 이거는 공대 전체의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걸로 쓰는 거고, 도발 깃발은 말 그대로 도전의 외침, 예전에 있었던 도전의 외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도록 할게요. 네, 수방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진짜
자, 어려울 건 없고 일단 해보죠. 자, 경험치 바뀐 거 좀 봅시다. 경험치가 여기서 많이 떨어졌다면은 우리가 여기를 더 돌 이유는 없어요. 경험치가 적게 떨어졌다면 계속 돌 수 있겠지만 지금 체력은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딜 잘 들어가거든요. 지금 딜이 잘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네요. 탭랩은 그대로기 때문에, 탭랩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일단 잡는 거 훨씬 수월해진 거 느껴지시나요? 이게 레벨업의 힘입니다. 레벨업을 해서 잡는 건 정말 수월해졌죠. 속도도 좀 빨라진 것 같죠? 네, 속도도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땐. 네, 무슨 지금 뭐 해골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애가 복수를 제대로 안 얻어 맞았군요. 네, 수호방패는 지금 제가 사용했는데 이거는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이에요. 자체 보호막. 근데 이 수방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법 데미지를 한번 줄여야 된다든지 할 때는, 그 특히 복수심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요럴 때는 상당히 좋은 나름의 이제 뭐 생존기 같은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마법 데미지 상대할 때는 보호막 쪽이 좋거든요. 날아오는 마법을 방패로 막을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만 7천 조금 줄었네요. 10만 7천 조금 줄었는데 효율은 똑같아요. 네. 1시간에 레벨업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벨업 하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딱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에 저는 레벨업을 합니다. 자, 저는 사계 외침이 있기 때문에 사계 깃발은 어차피 그거거든요. 공대원 전체에게 들어오는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게 사계 깃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골 깃발을 쓰는 게 좋은 거죠. 수방 써주고 방패벽. 수방의 방만 막 돌려가면서 게임을 하면 도대체 못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깃발류는 오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 즉 깃발은 그게 몇이라고 봐야 돼? 그 쿨타임이 3분, 3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박만 잘 돌려도, 예, 체력 안 달고 보낼 수가 있어요. 수박만 잘 돌려도. 지금 계속 저 수박만 돌릴 거거든요. 체력 안 빠집니다, 이제. 이게 수박의 위력이에요. 체력 안 빠져요, 절대. 네, 보이시죠? 체력 안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딱 놈이 휘두르는 거에 맞춰서 수박만 돌려줘도 체력이 안 빠진다는 거죠. 요게 좋은 겁니다. 자, 위로 좀 올라갈게요. 자, 이번엔 싹 몰아서 잡을 건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얻는, 경험치 잘 보시고요. 그리고 요쯤에서 충격파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갈 때 무리 없이 간다는 거. 충격파가 한 번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대기. 이쪽에서 대기하고, 자, 마음 강하게 먹고. 자, 강한 마음 필요해요. 아, 뒤쪽에 바로 왔는데 충격파 넣고요. 한 놈 잡아. 어떻게든. 죽을 수 있어요. 물약 먹을게요.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약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치고 올라가고 충격파 잘 넣었어요. 수방까지 돌려가면서 바로 내려오고 연전연수 안 끊기게. 연전연수 안 끊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충격파 들어가죠. 자, 지금 방망 안 끊기고 있고, 연전연사 안 끊기고, 수방도 돌리고 잘하고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때까지 수방 한 번 돌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충격파. 됐어요. 잘했어요. 이번에 좋았어요. 오는 애들 격추시켜. 오는 애들 잡아야 돼요, 지금. 네, 잡아야 돼요. 다 경험치입니다. 17,000짜리 경험치. 네, 보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41만. 120만. 아까 나갈 때 레벨업 했는데, 들어와서 140만. 시간은 5분. 5분에 140만.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 요거 도는데 10% 이상 찬 거 보실 수 있죠. 하단에 보면 10% 이상이 찬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레벨업 하는 거예요. 1시간에 1렙인데, 그것도 이제 좀 여유있게 봐서,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1시간에 1렙. 사실은 1시간에 1렙보다 더 빨라요. 네, 1시간 1렙보다 더 빠른 거예요. 네, 수방하고 방망만 잘 이용해도 죽음의 위기는 계속해서 넘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얘네들처럼 공속이 낮은 적에게는, 네, 수방이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대신 수방은 방망처럼 무거운 반격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딜이 약간씩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수방을 돌리느라 방망을 못 돌리게 되면, 네, 무거운 반격을 못하잖아요. 지금 10만 데미지 들어간 게 무거운 반격인데, 네, 11만 들어가고, 이게 무거운 반격인데, 무거운 반격을 쓰려면 수방을 많이 쓸 순 없어요. 좋습니다. 유튜브에 전사 동영상이 늦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표지를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표지를 어떻게 만들지 지금 고민 중이라서 그래요. 이거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표지보다 예쁜 표지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의 형태가 좀 있습니다. 좋아요. 잠시 제가 집중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외침을 한 번 더 눌렀는데, 그 이유 혹시 아시겠나요? 제가 외침을 한 번 더 누른 이유? 네, 제가 외침을 한 번 더 누른 이유는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를 더 얻기 위해서, 네, 분노를 더 얻으려고 돌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완전 여유롭게 돌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못 쳤네요. 제가 왜 못 쳤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아, 실수했다. 괜찮아.
됐다. 자, 이제 집중하시고요. 난리 납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다른 건 핵심 아니에요. 진짜 여기가 위험해요. 충격파! 충격파가 잘 들어가야 돼. 저, 좋아요. 방법 돌아갔고. 다시 아래로. 방법이 유지되는 동안 충격파. 됐어, 됐어. 패, 패, 패. 충격파 있는 동안 패. 사계침. 자, 뒤쪽에서 애들 됐죠? 위쪽으로 한 번 더 오고. 전원 충격파. 좋아요. 무장애들 안 눌렀어도 되는 건데. 실수해서 무장애들 눌렀습니다. 끝, 끝, 끝. 충격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둥벼라. 그 다음에 여기 모인 애들한테 충격파. 못 가게 해놓고 패기. 다 잡아야 돼. 이거 다 경험치에요. 다 경험치에요, 이것들. 네, 됐습니다. 260만. 아까 140만이었는데 이번에 260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120만씩이에요. 5분의 120만. 5분의 120만. 5분의 120만이면 퀘스트 10개입니다. 5분 동안 퀘스트 10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보다 빠른 거예요. 87렙. 85렙부터 돌았습니다. 참고로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높여하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85렙부터 돌았습니다. 근데 진짜 요거는 사실 지금 제가 아직 유튜브에 많은 내용이 업로드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 찍는 시점에 유튜브에 아직 전사 레벨업이 제대로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 솔프라는 게 10레벨부터 제가 솔프를 했죠. 10레벨부터 성난불길엽고 솔플부터 시작했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마 그때부터 이제 댓글이 달릴 거예요. 왜냐면 와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달릴 겁니다. 이제 아 이거 솔플하는데 40레벨에 막힘 이런 거 이거 솔플하면은 이거 분명히 불타는 성전에서 막힘 이런 게 뜰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리치형의 분노에선 막힘, 리브는 안 됨 뭐 이런 거, 대격번은 절대 무리 뭐 이런거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대격변이고 뭐고 다 솔프를 했죠. 아 혹시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그런 댓글 달았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덕분에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라이너 우리 비꼰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 빨리 돌려버려야지. 충격파! 세디크 전당 솔플이 안 되더라고요. 저 세디크 전당 솔플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쉽고요. 저 위쪽이 문제죠? 야, 지금 이게 위로 빨리 올라가서 딜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합니다. 예,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몰라, 이 정도면 되겠지. 아래도 그냥 한 번에 물러. 아직 충격파. 됐어. 방벽 돌렸고요. 아래로 내려가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요게 핵심이에요. 한놈 죽여야 돼, 그리고. 항상 왔다 갔다 할 때는 한 놈을 죽이고. 이 연전연승을 얻은 다음에. 충격파 얻었을 때 최대한 만피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잡고 내려가고 요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수방 안될것 같으면 바로 내려가. 충격파. 자, 이게 잡을 때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하다 보면 당황을 해, 사람이. 사람이 당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황을 하다 보니까 술풀이 좀 어려운 거죠. 자, 얘네 내려올 거죠? 충격파. 못 가게. 아, 못 가게 하고 다 잡아. 됐어. 이러면 됐어요. 저거 하나 잡고 싶은데, 뭐이 정도면 됐습니다. 약간 260만이었는데, 지금 387만. 이번엔 127만 정도. 127만. 120만에서 130만 사이. 예, 요 정도. 120만에서 130만 사이. 요 정도죠. 자, 이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지금 29분 남았는데, 30분 남았는데, 6번 더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6번이면 600만에다가 622, 120만 더 하면은 720만이니까, 1100만까지. 경험치 1100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시면은 멘탈이 좀 뒤집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데만 반복하게 되니까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영상 끊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